남자들이 집안에도 왜 이렇게 저 조금 이제 경제를 좀 일으켜놓고 좀 갖추어 놓고 나면 이제 여자들이 실력 발휘를 해야 돼요. 이게 음이거든. 양은 힘을 지탱하고 힘을 담당한단 말이죠. 음은 지혜를 열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. 여자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루어는 놨는데 이걸 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. 운용을 하려면 뇌를 갖추어야 운용이 돼요. 그런데 여자들이 이안 갖추고 전부 다 집안에서 집안 살림만 하다 보니까 아주 파출부들이 밖에 세상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. 파출부짓 하다가. 전부 다 이게 세상에 쏟아지 나오니까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. 파출부짓 하다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올 때가 되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집안에도 모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놨거든요. 백화점에 들어가고 돈쓸 줄만 알지 세상을 볼줄 모르는 거예요.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딱 돼가 있다고. 이 나라에 여성들이 일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. 중류층 있잖아요. 중류층 여성들이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.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될 세상에 이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. 이 세상 안 돌아가죠. 이래서 지금 이 세상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여자들은 집에 있어도, 집에 있으면 옛날에 선데이 서울 알죠? 이는 잡지로부터 해가지고 발전돼갖고 여성 잡지들이 아주 잘 나왔어요.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보를 거기다 다 담아갖고 이어줬다고. 응? 인터넷이 없을 때. 그 알차게 들어갔어요. 밖에서는 신문밖에 못 봤는데, 안에서 저 여성 잡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이걸 좀더잘 보고, 내 공부를 했어야 돼. 사회를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. 그런데 여자들은 사회에 뛰 들어가서 아는 게 아니고, 기본적인 거는, 이런 거를 정보 들어오는 것만 전부 다 흡수만 하고 있었어도, 사회를 알아요. 근데 여성들이 이 감하고, 남자들의 이 감이 틀리거든요. 그리고 받아들이는 에너지 법칙이 틀려, 이게. 여자들은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70% 만들어 놓은 걸 내한테 주면 흡수만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으로 답을 다 풀게 돼가 있어요. 이 묘하게 짜진 거 그래서 여성들이 이게 피부도 아주 야들야들하면서도 아주 지적이고 지적으로 조물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. 남자는 듬성듬성하지만 여자는 아주 조물게 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운용 프로그램이 여자가 하는 거라고. 그는 이제 지혜가 나와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그뭐 빨래나 하고 밥하다가 나와 놓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아무도 지금 답을 낼 사람이 없단 말이죠. 요런 거거든.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지금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교육을 배우고 오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치유하는 바람에 이 세상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과거의 거는 과거의 겁니다. 응? 과거의 거. 우리 이 나라가 인류의 문물을 닫고 열어주지 않을 때하고 인류의 문물을 확 열었을 때는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걸리지만은 막아도 이거는 다 열린다는 소리예요. 막아도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. 다 문호가 열리게 돼가 있어. 그래서 서양 사람도 또 옛날에 과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배도 못하고 함부로 못했어요, 이게.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.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식의 물결이 전부 다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전부 다 부식시키고 전부 다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죠.
근데 이런 걸 모내낸 거라.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갖고 한꺼번에 따버리고,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남녀가 같이 손을 잡고 일해야 되는 시대. 이게 이제 평등 시대가 오는 겁니다.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는 게, 지금 뭐 남녀 평등 평등하니까 지금 뭐 잣대를 잘못돼가지고 우리도 그럼 장관 주세요. 뭐 우리도 어떤 뭐 그 별을 달고 뭐 전투에 나가겠습니다. 그런 게 아니죠. 평등하다라는 것은 당신도 사회 나와서 일을 하고 나도 사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갖춤을 갖췄다라는 얘기예요. 그럼 사회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나도 전투병역 한다고 나도 앉을 거라고 여자도 전투병역 해갖고는 안 되죠. 여자는 총을 들면 무겁다니까. 에? 남자는 총을 들면 몸에 딱 붙는데 여자는 안 붙어요 이게. 따로 논다고. 근데 나도 총을 들 수 있어요 이 가면. 그건 어거지죠. 나도 훈련 받으면 나도 같이 할 수 있다고. 남자는 조금만 받아도 되는데 니는 여섯 배, 일곱 배 노력해야지 내처럼 되잖아. 그것도 또 다 안 된단 말이죠. 그거는 아니지.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니도 내가 하는 것처럼 잘하는 거 하고. 이건 틀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?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? 이런 걸 잘 찾아갖고 자기 일을 지금 바르게 하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이 돌아가는 판도가 달라집니다. 근데 지금도 이제 여성들이 할 일을 찾아줘야지. 그리고 그 뭐 여성들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소외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, 여성들이 소외받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엔 절대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에요. 그런 세상인데 여성들이 소외를 왜 받느냐? 너가 갖춘 게 없어. 너가 빨래밖에 더 했느냐고. 응? 뭐, 아, 뭐 학교 가는데 뭐 챙겨주는 것밖에 더 했느냐고. 그러면 너는 지금 알고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파출부라든지 집안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상태가 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저쪽에 돈 하루에 일당 얼마씩만 줘도 다 해요. 그럼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되나요? 질량이 낮다 이 말이죠. 오늘날에 나의 이게 품질은 질량을 낮은 일을 하면 질량이 낮은 품질이에요. 내가 하는 일이 질량이 높은 일을 하면 질량이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.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분명히 대접해 줍니다. 대우를 해주는 세상이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우를 못 받는 이유는 당신들의 질량을 키우지를 못했어. 그래서 대우를 못 받는 거야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아까 저게 그러잖아. 택시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인사도 안 한다는 얘기지. 그러면 인사를 안 해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냥 그걸 무시, 그냥 인사 안 해. 내가 이렇게 툭툭 타는 사람이 있고, 내가 이걸 갖다가, 인상을 쓴다, 저 사람이? 내 마음이 안 맞다? 안 맞으면 이 택시 탈 사람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을 뭐로 할 게 아니고, 아, 쪼매난 내가 차라도 내 거를 가지고 지금 빌리서라도, 내가 렌탈을 해서라도 한두 달을 타야 되겠구나. 이래가 내 차를 타야 되는 사람이 지금 택시를 탄 겁니다. 이런 환경에서 이 택시를 타가지고 이 택시를 지금 탈 환경이라면 너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. 불평을 하려면 내 차를 타고 그는 차를 안 타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. 근데 그는 환경을 못 만들어 놨다든지, 그러니까 내가 좀 모지래니까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똥물이 튀니까 이거 안 좋은 거죠. 요래 되는 거거든. 이렇게 경찰서에 가니까, 아유, 나는 지금 뭐 밖에서는 좀 이렇게 이름 나가지고 익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가니까, 아이, 보시오, 바로 앉아요. 익하거든. 밖에는 이 소리 들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. 전부 다 예약하고 익하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대빵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
왜 이래 그 불투명합니까? 뭐 불투명하나? 불친절합니까? 이래 불친절. 네가 불친절해야 될수 있는 자리에 왔잖냐 이거죠. 이거 오지 말았어야지. 당신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공간에 지금 당신 발로 오게 됐어. 아무 소리도 말고 그 앉아요. 앞으로 내한테 이러한 대접을 안 받으려면 이런 데올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를 마. 똑소리 납니다. 경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.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돼. 그 사람들한테 그는 자꾸만 소리도 한마디 할줄 알아야 돼.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, 이러한 사정을 만들었다면, 이런 거를 내 공부 삼아 받아들이십시오. 묻는 대로 대답합니다.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라. 꼼짝도 못 해요. 그런 거를 배우라고 온 거예요.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, 내가 언연 중이라도 이런 걸 내가 본인이 깨쳤으면, 탁 찍어라도 줘야 돼. 이런 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한테 닥친 거라도, 이거 닥쳤다면 이거는 내 공부가 아직까지 여기서 모질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닥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, 이걸 소화를 해버리라는 얘기죠. 다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. 요거거든. 근데 요걸 지금 갖고 불평을 하고 막, 이놈들이, 아이고, 내 그놈들 딱 꼴보기 싫은, 니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또 가게 돼가 있어. 정확하게. 대자연이 그렇게 몰아준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갖고, 경찰서 간 사람이 계속 가요. 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너는 그 공부가 시작된 거야. 근데 여기서 흡수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. 보고 그 안에서도 내 공부하라는 거죠. 모질랜 만큼 채우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요런 것들,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자들이 지금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남한테 지금 어렵게 해갖고 이렇게 화를 이래 낼게 아니고, 아, 우리가 너무 먹었구나. 우리가 성장치 못했구나. 여기서 아직 이 소리를 들어야 되다니. 이 지금 지식 사회에서 어째 이런 일을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된단 말인가? 처음에 딱 갔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. 그 집엔 가지 마. 안 가면 돼. 안 가고 너가 할수 있는 행위를 하고 불평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이지.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데 휠이 꼽혀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요런 원리, 이제는 바르게 잡아가야 돼.